밝고 경쾌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한 초등학교의 청소를 책임진 결혼 22년 차 일본 며느리 마유미 씨입니다. 깔끔하게 맡은 일을 잘 해내는데요. 집에서는 영 딴판. 시어머니에게 밥물을 검사받는 신세. 살림엔 완전 초보입니다. 22년째 애를 태우는 사람은 시어머니. 엄마 작게 사있고 다 얻어가지고 누구 주는 거야. 거짓말 하지 마. 결국 폭발. 네 사고 싶은 대로 사지만 난 내 사고 싶은 대로 안 산다. 이 인간들만큼 엔드에 될 것이구나. 생각하세요. 네가 인간이 돼. 네가. 네가 인간이 되든 말든 인간이에요. 고부는 서로에게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사과로 유명하죠. 경상북도 청송군입니다. 고추밭에서는 수확이 한창인데 올해 고추 농사 괜찮으셨어요? 이 큰 고추밭을 혼자 하신다는 시어머니. 이거 팔아가지고 그 돈 만들어가지고 아들인데 보낸다고. 며느리는 이따금 직장이 나가지 않는 주말에 찾아와 돕는다고 해요. 지금 고난 때문에 어머니 뒤에 계시지만 같이 출발하시면 같이 출발하면 어머니 또 빨라요. 20년 하니까 그래도 좀 되네. 일이 빨라도 연세가 있는데 좀 쉬셔야죠. 그리고 아까 가져와 봐라. 그리고 일단 이거 가져올까요? 시어머니의 새참 심부름에 얼굴이 밝아진 며느리 마유미 씨. 아하, 고추밭을 벗어나서 신이 난 겁니다. 저절로 웃음이 나오는데요. 야가 좀 성격이 여자 성격 차분하게 이걸 가정을 하는 거는 몰라. 모든 것이 농사도 서투지 가정살이도 서투고 우리 한국 일이 서투야. 서투해가지고 내가 다 해야 돼, 안지나. 제가 뭐 고추 타러 왔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일을 해가지고 뭐 어머니보다 빨라지면 뭐 산다는 것도 아니고 그거 뭐 빨리 해가지고 그거 뭐가 되는 건가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거 일단 일을 하긴 일을 하는데 그리고 혼나고 하니까 얼마나 속상한지. 도시에서 나고 자라 농사를 잘 모르고 좋아하지도 않는다는 마유미 씨. 안 하던 일을 해서 힘들었나 봐요. 그런데 왜 방으로 가는 거죠? 시어머니가 새참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어머, 웬 책? 조금 읽는가 싶더니 픽 하고 쓰러지는데 마유미 씨, 시어머니 새참 갖다 드려야죠. 밭에서 목을 빼고 기다리는 시어머니 2분기 여사. 어찌 따기 슬바가 내벽에 해가네. 노인들이 있는 화장실 왔다 갔다 하겠네. 노인들이 얼마나 뭘 카더란다. 그래 와 뭘 카도 카이. 그래가 뭔 꽃이 따나. 꽃이 따면 꽃이 따지. 와 화장실은 왜 그렇게 자주 놓고. 아이고 이게 돈인데 아까본 거 이게 싶은 거 알아야 되는데 그건 몰라. 마유미 씨, 일어나세요. 시어머니가 기다려요. 서둘러야죠. 그러나 남의 사정보다 내 사정이 중요한 며느리. 세워라, 내워라. 천하 태평입니다. 사과 오나? 아니요. 잠대로. 어? 아침
나갔다가 잠들어고 잠들었다고? 아이고 꽃이 따다 가가 잠다는 게 어딨노? 아침에 7시에 나갔다가 그게야 7시가 7시가 그래서 안 쉬었다가 꽃이 따다 음료수 가지러 가가 잠자는 거 어딨노? 답답한 시어머니는 음료수로 속을 달랩니다. 그날 저녁 뻔히 아이가 어머 밥 먹어야 되는데 왜네 밥을 해야 돼 시어머니 한마디에 우왕좌왕 결혼 22년 차지만 살림이 서툰 마유미 씨는 시어머니 옆에 있으면 늘 긴장 상태 그것도 큰 잔에 보다 못한 시어머니가 귀띔을 합니다. 한 번 맞았어. 며느리가 믿었지 못한 건데요. 시어머니는 일일이 확인 또 확인합니다. 네 물 맞나? 네. 물 잘 맞아 해라. 네. 그 저 냉장고에 거두면 사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없고. 네. 근데 밥솥을 왜 방으로 가져가요? 여기 밥솥이 온다. 밥솥 넣고 물가 안 나. 아, 밥물이 적당한지 시어머니가 검사하는 건데요. 물이 좀 부족했나 봐요. 여기가 그렇게 하면 이거 이제 살이 이렇게 어떤 사람은 요거 보고 이제 한다고 요게. 여기 번호 있지? 네. 누구든 여 번호를 딱 보고 하면 돼. 가든지. 밥물은 이제 오케이. 여기 큰 냉장고에 가면. 이제 반찬을 해야 되는데 시어머니는 하나 하나 차근차근 가르칩니다. 큰 냉장고. 응. 고등어 조림을 하자고 했는데. 이거. 이거. 이거 꼬는 거네. 고등어 아니야? 간단한데. 고등어다 이거. 아 고등어. 고등어가 맞는지 시어머니에게 확인 완료. 거락 받는 게 아니 몰라. 물이 얼마 되면 밥 되는 그거를 몰란다고. 내가 항상 늘 같이 해주지. 야 요만큼 하면 되고 어서 그것도 번호가 있잖아. 그렇게도 몰라. 암만 그렇게도 몰라. 난대로 열심히 하려고 살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어머니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그런 맛도 내지도 못하고 그렇게 잘할 수도 없고 그래요. 답답한 나머지 아예 부엌으로 나오는 시어머니 이 여사. 너무 비장면 한다 지금. 무시 오래 깔고 제가 고등어 오늘 언제 가져야 돼. 연락하면 된장을 조금 뿌려야 되거든. 직접 하면서 며느리에게 만드는 법을 가르칩니다. 며느리의 솜씨가 나아지지 않지만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진 않으셨대요. 때맞춰 귀가한 아들. 혼자 사과 과수원을 하는데 수확철이라 일이 많아서 늦게 끝난답니다.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을 때는 긴장해서 얼굴이 굳어있던 며느리 마유미 씨. 남편이 오자 얼굴이 활짝 펴집니다. 결혼 22년 차지만 여전히 애틋하다는 부부. 보기 좋네요. 시어머니와 있을 때는 볼 수 없는 모습인데. 저녁상을 물린 늦은 밤. 아니 그런데 이 늦은 밤에 마유미 씨 어디 가시는 거예요? 하루 치면 똑같이 치지. 야, 그냥 앉혀도 되냐? 가라. 네, 고맙습니다.
아내를 배웅하는 남편 민일석 씨. 부부는 서로 다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부부는 이제 헤어질 시간. 갈게요. 벌써 15년째 부부는 별거 중인데요. 남편과 헤어진 마유미 씨의 눈이 촉촉해집니다. 계속 있고 싶은데 뭐 헤어질 때도 좀 그러네요. 같이 가르쳤으면 하고 항상 생각을 하면서 같이 가주시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남편과 별거를 원하지 않았던 며느리.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답니다. 며느리가 사는 집은 1시간 거리. 이곳에서 삼남일녀, 네 아이들과 함께 삽니다. 15년 전 극심한 고부 갈등으로 마유미 씨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건데요. 여기 너무 마사지 좀 해요. 허리. 허리가 너무 아파. 꼬마였던 아이들은 이제 막내가 15. 농사를 짓는 남편은 가수원 때문에, 그리고 시어머니가 계시니 함께 나오지 않았죠. 별로 안 기니까 그래. 농사도 일단은 처음에는 하기 싫었고, 농사 짓는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 맨날 잔소리만 듣고 뭐 빨리 하라고 하시기도 하고 빨리 일어나라 하시기도 하고 많이 그렇게 좀 힘들었어요. 처음에 사오니까 집에 나가고 사오니까 집에 나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왜냐면은 집에 나가지 않으면은 계속 싸우고 제가 또 스트레스 받고 같이 있으면 우울증이 더 심해질 것 같아서 제가 이상해질 것 같아서.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힘들었다는 며느리. 우리 정부 대북정책 실패, 대경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말다툼이 끊이지 않았고 며느리는 마음을 정리한다며 훌쩍 일본으로 떠나기도 했죠. 어린 사남매는 시어머니에게 맡긴 채로. 다른 사람들은 그것도 지가 나갔지. 내가 왜 나가나? 참 왜 내가 나가나 카노? 지가 나가는 게라. 지가 마마. 맨날 어떻게 사지도 못해. 안 살아 내가. 내가 안 살아. 지가 안 사는 게 아니라. 며느리 마유미 씨의 일터인 초등학교. 6년째 청소 일을 하고 있는데요. 시어머니와 따로 살게 되면서 관계가 나아졌답니다. 덜 마주치니 덜 싸우게 되는 건데요. 그래도 마유미 씨는 시어머니가 어렵습니다. 대성스럽죠. 농사는 그렇게 힘들게 느끼진 않네요. 이야기도. 어머니하고 있는 시간이 약간 불편할 때가 있는 거는 어머니께서 또 전에처럼 반했을까 아니면 정말 이야기를 예전에는 가까이 가지도 못했는 그런 거 있었는데 어머니하고 옆에서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거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마유미 씨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가기 어렵고 무섭다는데요. 고부는 왜 그렇게 부딪히는 걸까요?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고부의 속마음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 데서 오셨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떤 거 하나 해결하면, 특히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어떤 것 좀 해결하면 아 그래도 내가 괜히 온 거 아니구나 하면서 나가실 수 있겠어요. 어떤 거 좀. 안 내릴 때도 나는 아무 그거 없이 잘 살고 있어. 나머지는? 네. 아무 내인데 멋있게 안 돼. 네. 이 사람은 애들이 안 하고 이렇게 몸 좀 내가 키워줘야 되고. 네.
또 온 살림도 온 네. 사람. 살림도 못 사네. 농사는 내가 봐줘야 돼. 아. 밥도 내가 해먹어야 돼. 네. 아이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 참 착하다게. 근데 원래 착하고 뭔가 잘하는 거 그치? 아니 근데 지금도요. 내가 밥상 차려줘. 근데 어머니가 너무 힘들지 않나요? 아니 힘든 거 괜찮아. 그래 힘든 거 조금이라도 알면 다 하는데. 아, 네. 그래 이러고 와가지고 네 아직은 청소 좀 해라 해도 안 해. 안 하고. 가끔 그런 생각하시면 좀 눈물도 나고 하시는 그렇지. 거. 그렇지. 그럴 때 많아. 농사를 지으며 살림이 서툰 며느리의 빈자리까지 메워야 했던 시어머니 이분기 여사. 그 고생을 몰라주는 며느리가 섭섭합니다. 마유미 씨는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는데 제가 뭐 한국에 와서 한국 분들은 그 효부상 같은 거 많이 받는다고 들어가지고 어머니 한번 모셔볼까 해서 마유미님도 좀 어머니한테 잘 효도해서 그걸 네. 받고 싶었던 거 네, 그렇게 해보고 싶었는데 잘 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까지 힘들어 지낸지를 몰랐어요. 그때 힘들었던 날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때 나는 주로 어디에서 일을 많이 했어요? 밭에서. 밭에서 많이 했어요? 네. 생각이 하기도 싫어요.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한심 많이 싸웠으니까 어머니하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네요. 어머니가 좀 나한테 뭘 심하게 했는지 화나는 마음을 좀 표현해 본다면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항상 마을 사람이나 누구한테 우리가 오면은 뭐 현임은 잘하고 돈수는 잘하고 다 잘하고 잘하는데 안 된다 안 되는 며느리라고 너무 이상하고 말도 이상하고 행동도 이상하고 일도 안 하고 기분이 어때? 지지도 못하고 기분이 어때? 기분이 정말 힘들었죠. 화도 나고 억울하겠네. 시어머니가 다른 며느리와 비교하며 자신만 미워한다는 며느리 마유미 씨. 고부는 갈등의 골이 깊었습니다. 이 고부 갈등의 핵심 원인은 서로가 서로 각자에게 아, 무시당하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데 있어요. 먼저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 며느리가 왜 내 말을 잘 안 듣지? 그 생각의 끝에는 아, 내가 나이 먹고 약해져서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고 느끼고 계시고요. 며느님 같은 경우에도 자기 입장에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왜 자꾸 어머니가 나에게 뭐라고만 하지? 아, 어머니가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데 있습니다. 이 며느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약간은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은 좀 부당한 것이고 하기 싫은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보시기엔 굉장히 답답하신 거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이 이제 주요한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사일만으로도 바쁜 시어머니 이분기 여사가 분주합니다. 대학생이 된 큰 손주가 온다고 해서 음식을 장만하는 겁니다. 우리 큰 손주는 고기보다 무시 쪼가리 멸치였고 벌벌치 되게 좋아해. 첫 손주는 아기 때부터 분가 전까지 직접 돌봐서 키운 정이 각별하다고 해요. 아이고 아이고 바리바리 많이도 싸셨네요. 냉장고가 비어있을까 걱정돼 음식 재료까지 챙겼더니 한보따리가 됐는데 맛있는 냄새를 맡은 불청객이 먼저 왔어요. 야야야야 뭐내 먹으려고 허리도 편치 않은데 손주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이고 싶은 마음에 나서는 길입니다. 어디야? 아무도 안 왔나?
며느리는 아직 퇴근 전인가 봐요. 가스레인지도 한 번 안 닦아. 냄비 한 번 안 닦아. 냄비라고 평생 안 닦아. 지구집 가도 그래. 지구집 가도 내가 밥 해줘요. 지구집 가도 내가 냉장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이 청소하고 옷 같은 것도 늘 개고 또 떨어진 거 꺼내 매주기도 하고. 안내. 이젠 치우는 것도 안 치워. 하기 싫어. 밥하기 싫어해 집에서 거의 요리를 안 하는 며느리. 냉장고 속이 엉망입니다. 버리고 먹어야지. 아이고 여기도 뭐로 그대로 여놓고. 이런 빈적이 뭐하냐. 부하가 치밀만도 한데 팔부터 걷어붙이고 나섭니다. 상한 음식, 목먹는 음식은 골라버리고 냉장고 청소를 시작합니다. 아이고 그만 김치 남는 김치를 왜 갖다가 이렇게 놔둬. 기 얼굴만 따듬나 해지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한 것 같습니다. 기 얼굴만 빼도 이 따듬나. 그때 퇴근한 며느리. 당황했는지 인사도 빼먹으시네. 아이고, 엄마야. 시어머니가 오실 줄은 몰랐던 거겠죠. 민망해서 얼른 방부터 치우고 나서는데 잔소리 들을 생각이 지레 마음이 상한다는 며느리 마유미 씨. 해주시는 거는 좋은데요.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는 엄청 좋은데 그 뭐 지저분하다, 뭐 왜 이렇게 싸냐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그리고 뭐 옷만으로 만들어지니까 바닥에 막 옷만으로 만들어지니까 아 그거 좀 아 너무 속상해서 아, 또 시작이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아우잖아. 아니 그러면 가야 돼요. 어디? 아 대구 가지. 어? 대구 대구. 저거 대구 간다고? 예. 네. 와. 어머니 대구에 오니까. 대구 민호 대구 가서 지금 어디려고 대구 들어가려고 앉아 못 참고 여기 먹을까 봐. 오늘 가면 되지. 가게는 말을 맞으니까요. 이 혼자 뭐 여 먹어. 대구 전 영산에 타고 막바지 오는데 뭘 먹어. 함께 정리하면 빨리 끝날 텐데 굳이 딸 마중을 나가겠다는 며느리 마유미 씨. 아이고 또 인사도 없이 가시네. 사실 예정 시간보다 일부러 일찍 나서는 겁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해서 자리를 피한 거죠. 올해 대학생이 된 맏딸 원미 씨는 엄마와 할머니 사이에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한대요. 미안하. 할머니. 밥 먹지. 밥 먹어야지. 너무나 할머니와 손녀가 친구 같아요. 사다 놓고. 이번에 고추장 안 만들어서. 그런데 아이들 밥 차리는데 나와보지 않는 며느리. 자기가 불편한 자리는 무조건 피하는 겁니다. 대영아. 한숨 부어. 한숨 부어. 맛있다. 고추장 이거 먹어라. 어디 갔어? 시어머니가 직접 차린 밥상. 손주들이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흐뭇한데 며느리가 집을 나갔을 때 직접 키워 워낙 사이가 좋다고 해요. 김치만 나는데. 애기들 키울 때 좀 서툰해서 내가 그 때문에 애기들 키우는데 내가 그거 받들어서 다 키웠어. 내가 너희나 그 뒤집어 하려고 해봐서 깨놓고 한 거 우유도 먹여야 되지 바로 입혀야 되지 씻겨야 되지 내가 바쁘다고.
시어머니가 아이들과 어울릴 때는 절대 끼지 않는다는 마유미 씨. 아유, 이제야 나오네요. 그런데 며느리가 걱정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냄비 싸주셨네. 응? 냄비 싸주셨네. 이거 갖다. 뭐 사장사 이런 거 사줘야지. 지 엄마 작게 사있고. 그런 그런 거 한데. 그런 거 한데 돈도 맨날 안 되는데. 어디 나간다고 작게 엄마 사있고. 잘 입는 건 없어요. 그걸 어차피 다 얻어가지고 누구 주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마라. 며느리 살림솜씨를 타박하는 시어머니와 맞서는 며느리. 고부는 이런 말다툼이 심해져 따로 살게 된 건데요. 분가 15년이 지나도록 서로에게 나를 세우는 고부. 고부가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방법이 있다고 해요.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건데요. 잘 오셨고요. 남의 마음을 좀 공감해 보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먼저 그 연습을 좀 해볼게요. 상대의 마음을 그대로 인정하는 연습. 어머님 한번 마음을 열고. 나는 다 열고 있지요. 네. 철없어 절타. 몰래서 절타. 네, 다 이해해요. 과연 잘 될까요? 네. 며느라 해보세요. 며느라. 내가 너를 싫어한다고 생각했으면. 내가 너를 싫어한다고 생각했으면. 네 입장에서는. 네 입장에서는. 정말 섭섭하고. 섭섭하고. 화나고. 화나고. 그래 미울 수 있겠다. 그럴 수 있어. 많이 미웠지 뭐. 얘기 들어보니까 기분이 안 좋아. 시켜서 하는 연습인데 울컥하는 며느리. 이제 어머니께서 저의 마음을 좀 알겠습니다. 좀 감정이구나. 네. 시어머니에게 지적보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일 겁니다. 어머니 한번 해보세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연세도 있으시고. 몸도 힘드신데. 몸도 힘드신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해 주셔서. 그렇게 고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걸 몰라서. 정말 죄송합니다. 고생을 알아주자 얼굴이 풀어지는 시어머니. 그렇게만 생각하면 그래 고마워. 고맙다. 15년 동안 그래도 애들 키우고 고생하고. 어머니가 고생했다고 하는데 기분이 어때? 어머니한테 한번 표현해 보시죠. 내가 그거는 내가 다 알고 네가 그렇게 그래 그렇게 알면 돼. 실제로도 관계가 좋아지면 좋을 텐데. 주말 저녁 며느리 마유미 씨가 퇴근하는 길에 바로 시어머니의 집을 찾았습니다. 시어머니. 약간 마음이 좀 긴장이 됩니다. 상담 후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에게 먼저 다가가기로 한 거예요. 어머니 왔어요. 응? 아, 집 왔어요. 어머니 아빠는? 어머니 아빠가 집 있나? 차가 있어가지고 와 있는데요. 그런데 표정과 목소리가 딱딱합니다. 네, 내일 일 안 가나? 에, 일 갔다 왔어요. 내일이나? 내일은 일 가요. 그럼 무다이 볼로 왜 왔나? 뭔 차 타고 왔다고? 에, 아 버스 타고 왔어요. 버스 타고. 어머니. 반가워하지 않는 기색이 역력한데요. 마유미 씨가 먼저 나서서 집안일을 거들며 달라진 모습을 보이려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화장실 네? 화장실 나여 봐라. 서울 없어도 네. 저 빗자리 하나 모은 새 파는 데 있지. 그놈 뭐 방에 안 쓰거든. 어디 있을게도 뭐 적고 내가 세제를 많이 버가 그걸 빗자리 먼저 싹 씻고 보면 돼. 내 만들 거 많이 그런다.
대뜸 화장실 청소를 시키는 시어머니. 마유미 씨는 일터에서도 하는 일이고 자신이 잘하는 일이니 군말 없이 따르지만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모처럼 밝은 모습으로 다가갔는데 받아주지 않는 시어머니. 관계가 풀어지기는 어려운 걸까요? 다른 며느리들이 왔을 때하고 저하고 약간 좀 태도가 약간 달라요. 다른 며느리들이 오면 엄청 반가워하고. 여전히 시어머니가 자신만 미워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며느리. 고부의 마음은 또다시 멀어졌습니다. 살얼음같이 조심스러운 분위기. 고부 사이에서는 어색한 침묵만 흐릅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내면 분위기가 풀어질 텐데. 그매늘도 우리 한국 사람들 하면 되게 똑똑아. 내가 이렇게 머리 가면 한번 진지적으로 다 알아보고 예예예 말씀 지적하고 뭔가 하기는 거. 내게매는 촌에서도 반하이 이거 가정 살고 이거 음식하고 뭐 이래 제사하고 차리는 거는 진짜 잘 차려. 네가 이제 앞을 배워가 잘해야 돼. 열심히 내가 노력을 열심히 하면 돼. 내 개그리 피지 마고. 마유미 씨가 잘하길 바라서 하는 말이겠지만 비교는 상처가 되는 말인데요. 네 언제 들어올라고? 그 들어가 네가 누구 둘이 살아야 되지. 내가 뭐 언제든지 밥 해주고 빨래 씻어주고 내 이거 뭐 하잖아. 네 생각해봐라. 나가 얼마인데? 네가 나 힘든다 하는 걸 알겠나? 그런구나. 그러니까 내 이제 도와주지요. 뭐 도와주냐? 지금부터 해 다 빠져봐가지고 뭐 도와주자 될 과일도 뭐 도와주냐? 그러면 아이 오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누구 와오면 누군데 돈이 누군데 내가 작아지고. 도움이 안 되면은 안 와요. 응. 도움이. 도움이 안 돼. 어찌 따봐요 두 포대도 잘 안 도와. 근데 두 포대 못다. 그래도 다는 게다가 농사일도 제대로 못한다는 지적. 어찌밖에 안 따지. 나 이제 안 웃겨 그러면. 뭐 어머니 아빠도 저도 필요 없으면 뭐 그냥 뭐 어머니 알아서 어디 가시면 되잖아. 편안하게 뭐? 가시고 싶은 대로 가시면 되잖아. 가시면 뭐 가면 어야노.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어머니도 잘 생각하시고. 네가 인간이 돼야 돼. 네가. 네가 인간이 되든 말든 인간이에요. 되고 막 펄펄 노는 그런. 켜켜이 묵은 오랜 섭섭함까지. 내 새끼만 여섯 키야지. 네야 너희 키야지. 그러면 네가 이해해 줄 거 아이가. 이 할머니가 그만큼 그다가 해주는 거 그거를 왜 모르노? 그거 모르는데 난 이미 인간의 아이다. 모르는 거 아닌데요 저는 제가. 아이고. 왜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네 나라를 알아주나? 그러죠. 그 얼마나 고생하시는데요. 시어머니 하나 있는 거 모르셨던 거다 싶어가 나겠지만 그게 아이다. 20년 쌓인 감정이 쉽게 풀어질 수는 없을 겁니다. 서러움에 눈물을 쏟는 며느리. 고부의 일본 여행은 잘 진행될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의 밥물 검사. 며느리를 가르치려 애쓰는데. 네, 밥을 해야 돼. 혼날까봐 긴장한 며느리. 살림에는 영 취미가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속상한 건 그 때문인데요. 누구 사는 사람 이런 것도 하지 말지. 지 엄마 밖에 사 있고. 다 얻어가지고 누구 주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마. 일주일간의 일본 여행. 며느리가 못 믿어온 시어머니는 된다 안 된다 물건을 살 때마다 간섭을 합니다.
그냥 여기도 한다. 사인 고양이 그래 했나? 하나 딱 이렇게 해야 되지. 며느리는 마음이 상하는데 그러나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병환. 시어머니를 챙기는 건 며느리뿐인데 고부의 여행은 무사히 끝날 수 있을까요? 며느리의 친정은 일본 니가타현. 스키와 품질 좋은 쌀로 유명한 곳입니다. 며느리의 친정 방문은 7년 만인데요. 문제가 생겼답니다. 불편하지 않으세요? 아니? 불편하지 않으세요? 아니, 괜찮아요. 친정 어머니께서 지금은 살고 계시는 집은 우리는 못 가겠고요, 오늘은. 집에도 좀 좁아가지고 못 들어가기 때문에 외할머니 집에 갑니다. 네. 그냥 아무데 가도 돼. 여행을 앞두고 한바탕 다툼을 벌인 고부는 여전히 어색하기만 한데 그 때문에 피곤했는지 고라 떨어진 고부. 고부는 이번 여행을 앞두고 걱정도 기대도 많다고 해요. 그 잘 되다가 좀 안 될 수도 있고 괜찮을 수도 있는데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네. 내가 이제 일본 가면 그 사돈을 만나가 내가 말을 할 채비야. 와 이렇게 키 안 놓고 어떻게 키우면 뭐 한 가지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가. 고부 사이를 부드럽게 해줄 손주들의 동행. 조금만 더 걸어가셔야 돼요. 더? 예, 조금만 더. 예. 많이? 아, 많이 아니에요. 조금만 더. 조금만 걸어가시면 돼. 걸어가면 돼? 예. 먼저 친정 어머니를 만나기로 했는데요. 아이처럼 좋아하는 마요미 씨. 친정 엄마가 굉장히 젊어 보이시네요. 아직까지 직장 생활을 하신다고 해요. 훌쩍 큰 외손주들 반가우시지요. 마요미 씨는 부지런히 통역을 하느라 바쁩니다. 친정 어머니는 집으로 모시지 못해서 음식과 선물을 잔뜩 챙겨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사돈을 처음 만나는 거라 하고 싶은 말이 많다는데요. 안사돈이 먼저 내놓은 건 직접 만든 일본의 전통 음식입니다. 맛이 궁금한데요. 사돈에게 궁금한 게 많다던 이 여사. 어떠세요? 사돈이 내가 보고 싶다. 그 자리에서 네가 엄마를 내가 보고 싶다. 응, 엄마가 완일을 이렇게도 하나도 안 가르쳤노. 그래서 내가 엄마랑 닮았나 해도 엄마 모습이 없다고. 엄마를 닮지 않았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이 엄마가 닮으면 더 원만하겠는데 와 저렇게 됐노 싶어. 저희 태어났을 때 사진이고. 아, 저희가 어떠세요 그때? 저희 아버지세요. 네. 아버지를 닮은 마유미 씨는 일남 일녀의 장녀로 어릴 때 재주가 많았다고 해요.
나 경은 씨가 떴대. 나 그 많이 울었대. 겨울 이럴 때 제가 이렇게 울어서 많이 울었대요. 아이 때문에. 나를 그러면 거에 가라 그랬대. 아 그 결혼까지가 그치. 친구도 좀 있고 인기도 좀 있었다. 하빈이 공부도 잘하고. 아래 쇼가 쇼겸에 갔대. 아 쇼지? 쇼지. 쇼지. 쇼지 나스도 쓰고 그래 쇼 쇼는. 소외를 많이 산다대요. 글씨는 거. 이걸로.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궁금한 게 많고 친정어머니는 딸 자랑이 한창입니다. 정말 우연히 고마웠을 것도 말고 뭐 두상과 한 딸의 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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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지 나이 때 매일매일 외로워 계속 많이 섭섭해 온나는 거 보면 약간 가와이가라 저희를 안 떠리고 사랑해 주셔가지고 시아와세다 유때로가라 안심시대 제가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계신다고 오빠상가라 욕을 시てもらってるって 言って 사돈을 만나면 따질 것 같았는데 오히려 안심시키는 시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그러니까 며느리를 미워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 우리 시어머니께서 저 무섭게 나시는지를 알았거든요. 저를 안 좋게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으니까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첫날은 일찍 잠자리에 들기로 했는데요. 시어머니가 자리를 지정해 줍니다. 이 여사님, 며느리 자리는 어디예요? 그냥 여기 자고, 오늘 내 여자고. 자, 저거 자.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서 가장 먼 자리에 마음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또 며느리 혼자 딴 세상입니다.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마트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김인데 좀 일본 김 드셔보시겠어요? 밥하고 같이 말아먹으면 맛있는데. 마유미 씨는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들을 부지런히 골라오는데 시어머니가 반대하면 아웃! 규모 있게 돈 쓰기를 가르친다는 거죠. 안장 그거 사가 뭐야? 잘라고. 작은 거 됐는데 작은 거 살까요? 그럼 뭐. 이거 세일하고. 다물어가 먹어. 이거 뭐? 설탕. 설탕이 좀 많이 주다. 조그만 설탕 좀 이제. 그럼 우리 먹고 갈겐데 노란 게 안 났나? 네 노란 게. 네. 어머니께서 이건 안 돼, 저거 안 돼 해가지고 저건 갖다 놔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으니 좀 약간 속상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뭐 더 이야기 해봤자 뭐 또 싸움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냥 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뭐로 반찬이 할지 그거를 모르나 그거를 몰라가지고 이거 하라 이거 하라 이거 사라 하면 그렇게 불렀지. 그래 나는 다 할 수 있는데 못하니 내가 얼마나 터지겠어 가슴이. 일본인이 식사 준비를 며느리에게 맡겼는데 반찬은 달걀 부침. 시어머니가 잘 되는지 보려고 왔는데 아이고 우리 아이고 그래 했나 하나 딱 이렇게 해야 되지. 마음에 안 드는지 시어머니가 나섭니다. 다시 할까요? 아니, 다시 해봐요. 또 그렇게 해봐요. 나도 다시 해봐요. 한번 또 해볼게요. 안 돼. 그 숟가락 그냥 가져와. 며느리의 달걀 부침이 시어머니의 마음에 안 든 건데요. 해봐. 여기다 딱 들이봐. 이거 갖고. 아니, 저 이렇게 까닥까닥 합니다. 단정하고 보기 좋게 하라는 의미겠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잘 가르치고 싶은 마음일 텐데 달걀 부침 하나에도 고분은 엇갈립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르길 바라고 며느리의 생각은 다르고 결국 달걀 부침은 엉망이 됐네요.
그거 스크라블 에그라고 해가지고 일본에서는 정말 좋아하고 그랬는데 이런 거를 하나하나 어머니 말씀대로 해야 되는가 이런 뭐 어떤 모양이라도 괜찮잖아요. 계란을 탁 계란이 딱 집에 열어놔야지 일일이 젓는 거 없어. 그러면 안 돼. 나물 젓듯이 젓어가지고 이리 담으면 어때? 안 돼. 같은 값이 예쁘고 하면 안 나나. 고부는 아직 서로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것 같죠? 식사 후 산책에 나선 가족. 야히코라는 곳이에요. 그게 절이 있는 곳인데 옆에 절이 있는데 여기에서 저 위에 꼭대기 올라가면 다 여기 전체를 볼 수 있고 예쁘대요. 네. 시어머니에게 바다를 보여주려는 며느리. 산 정상의 전망대를 찾았습니다. 산골에서 생활하는 시어머니에게 바다는 새로운 볼거리인데요. 바다 보면 나는 항상 이렇게 내 마음이 바다 같이 누리면 얼마나 좋겠노. 근데 항상 이렇게 있는데 가면 모든 사람이 마음이 바다 같이 넓은 거 없는데 무슨 그게 있나. 그래도 내가 널리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나는 그게 아니야. 내가 안 늘다 싶어. 어머님 바다처럼 마음이 넓으신 것 같은데. 넓어. 뜻밖의 마음이 넓었으면 좋겠다는 시어머니. 너도 우리 한국 와서 고생했지만 나는 네 가면 더 고생했어. 아무것도 없어. 집도 없었어. 그래서 시집 와가지고. 그래서 난 농사일로 막 억지껏이 지었지. 그래서 지어가지고 아들 공부시키고 집 사고. 그랬어. 그래 힘들게 했는데. 니보기야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네가 얘기해 해봐라. 어머니 그래서 모든 것을 요리도 잘하시고 저한테도 엄청 잘해주신다 하고 생각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좀 약간 무서운 분이다 하고 시작해서 점점 무서워지고. 내가 인정해. 왜 나 이렇게 야가 이르노. 아주 강하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막 아주 강하게 갇힌다고 했지. 그렇게 했는데 그게 니인데는 아주 내가 나쁜 사람이 됐어. 무섭고. 제가 제일 가슴이 아픈 건 형님은 엄청 잘한다 하시는 게 제일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러면 제가 형님을 잘하면 제가 엄청 낮은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잘하는 게 없는 거는 다 아는데 어머니께서 비교를 하실 때 제가 가슴이 아파요. 난 네가 너무 허리하게 이러지. 괜히 속이 터지네. 중국 안에 딱 가보면. 결심적으로 해. 지가 이긴다고 생각하고 해. 넌 또 좀 며느리에게 먼저 말을 걸었지만 또 비교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 또 시작이구나. 아, 몇 번 말씀드려도 안 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흐려진 날씨, 가을비가 내리는데 갑자기 몸져 누운 시어머니. 연세가 있으니 작은 신호도 걱정이 되는데 마요미 씨도 놀랐습니다. 이제 좀 괜찮으신가요? 오늘은 괜찮아. 아프다. 아프다. 아니지. 배가 아프다는 시어머니. 병원 갑시다. 여기 진통제 같아. 아니요. 병원 갑시다. 아, 여기 진통제 같아. 괜찮아요, 괜찮아. 그거 먹으면 가라앉죠 좀. 갑시다. 치료 받읍시다. 많이 아프신 것 같아서. 그게 나이, 그게 나이. 조금이라도 몸에 맞는 약을 드시는 게 나이. 아프시다. 시어머니를 설득해 병원으로 가기로 했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마유미 씨가 시어머니의 병원을 챙긴 적은 없습니다. 사이가 안 좋기도 하고 다른 형제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곳에서 시어머니가 믿을 사람은 며느리뿐.
마유미 씨도 해결할 사람은 자신밖에 없으니 긴장이 되는데요. 쓰러졌어. 못 가릴 것도 간거였어.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항상 강하게 나오시고 이건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하시는데 갑자기 저렇게 아프시니까 정말 걱정됐고 그리고 지금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어머니께 너무 죄송하다 너무 싸우기만 하고 나쁘게만 그리고 만약에 어머니가 어떻게 되면 내가 어떻게 지금부터 잘해야 되는데 많이 아프시면 어떻게 하든 그런 마음으로 놀라기도 하고 어머니 많이 약해지셨구나 하고 그렇게 느꼈어요. 필요한 검사와 함께 꼼꼼하게 시어머니를 챙기는 며느리 마유미 씨. 그런 며느리가 시어머니 이어사도 새삼 달라 보입니다. 나 일본 와서 느끼는 거는 난 우리 한국에 있을 때 영 그렇잖아. 그렇다가 일본 와서 똑똑어. 똑똑한 태야. 나는 바보야. 난 장 안 된다. 나는 바보야. 지는 똑똑해. 그런 내가 느꼈어. 우리 한국 와가 지가 그런 걸 내가 뭐라고 했디. 일본 언니 저 똑똑하네. 똑똑하네.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하나도 없답니다. 이상 없죠? 예, 없답니다. 이거만 마시면 그래? 먹으면 물만 많이 마시면 괜찮아진대요. 고령에 음식과 물이 바뀌어 탈이 났다는데 며느리는 오자마자 죽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걱정이 먼저 앞선다고 하네요. 예전에 친구를 그려드린 적이 있는데 어머니께서 그거 싫어하시더라고요. 맛없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즉을 드리는데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고 많이 걱정됐어요. 안 된다. 또 맛없다 하실까 봐. 음식에 워낙 솜씨가 없는 데다 예전에 혼난 기억이 있었기에 자신이 없다는 며느리. 시어머니가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했는데요. 시어머니 입맛에 맞을지 잔뜩 긴장을 했습니다. 지금인데 매실이에요. 이게 몸에 좋아요. 굉장히. 음식에 있어서는 깐깐한 시어머니 이여사. 너무 피곤하면 밥을 나갈 때 좀. 흰 기분은 설기는 맛이 없어. 다 깨져서 먹덕먹덕해. 어머니의 잘했다는 칭찬. 며느리는 비로소 몸도 마음도 풀리고 안도의 미소가 나옵니다. 간간해. 그래도 내가 안 말다니지. 내가 간 안 엿는 거와 간 엿는 거 다 알지. 구수한 맛을 먹지 건건한 맛은 안 돼. 아픈 사람 밥맛 없을 때 건건하면 안 먹어. 근데 아무 말 안 하신 거예요? 응. 그래 약간 감금을 해도 아이고 뭐 이렇게 했는가 보다 싶고 잘했다 이렇게 하고 뭐. 오랜만이다. 예정이었던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10년 넘었죠. 그죠? 하루도 안 변하셨네. 아이고, 여기 시어머님 있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김수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남아공가로 시집을 왔어요. 저희 남편이래요. 안녕하세요. 일본 남자와 결혼한 한국 여자. 마유미 씨와 반대의 경우죠. 이런 어머니가 어딨어. 한국 가면 한국 사람이 되는 것 같은데요? 다 알아서 하던데? 일본 며느리도. 안 그래요? 아니요. 아니래, 어떻게요? 나는 알아 못해. 아직이요? 응. 예, 예. 생각을 좀 해라. 하면서 내가 이거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라.
하나 하다 가면 예, 예. 보이고. 아, 그러셨군요. 응. 설거지도 요거만 하다. 아, 그래요. 예예. 예. 맞아요. 저희 한국 사람들은요 알아서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계시고 이렇게 시키면 하세요. 한국 사람처럼요 이렇게 눈치껏 알아서. 다 하죠. 그렇지. 밥 먹고 나면 자기가 알아서 딱딱 날르고 설거지 하고 막 이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일본은요 사실 기본적으로 교육도 어렸을 때부터 남이 하는 일을 내가 해주게 되면 그 사람 일을 뺏는다라고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누가 시키지 않는 이상은 안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죠? 마유미 씨. 그런데 근데 마유미 씨도 이제 한국 사람 이제 되겠죠. 점점점 여기서 몇 년 됐죠? 마유미 씨 간 지가 22년. 22년? 네. 오, 강산이 두 번이나 변했는데? 10년이면 강산이 변했는데. 마유미 씨 잘하세요. 덕분에 일본과 한국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게 된 시어머니 이분기 여사. 참 한국과 일본이 틀린데 와서 그러는 거 내가 뭐라고 했는 것도 미안하지 뭐. 응, 미안하고. 원래 참 한국인을 모르는 거로 무작정을 네가 뭐 한다고 막 뭐라고 했는 거 그게 좀 미안해. 미안하고. 한편 어머니께서 조금 칭찬보다는 못단다를 많이 하시거든요. 아~ 안 된다, 못단다 아~ 많이 말씀하시고 이건 아니다, 아니다. 이건 아니다.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건 아는데, 아는데 그게 너무 그 자기는 프레셔가 되고 프레셔가 되고 또 비교하시고 뭐 아, 비교하는 거 그 며느리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아, 하시니까 근데 왜 너는 이러냐 그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뭐 한국에 근데 한국의 어머님들이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정말 마유미 씨를 내 딸처럼 생각하시는 마음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키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물론 마유미 씨는 일본에 생활하시고 일본에 태어났지만 정말요 한국의 어머님들은 그 깊은 마음이 있으세요.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저는 그거를 저는 정말 어머님이나 많이 그런 걸 받고 자랐기 때문에 많이 알아요 정말. 어머니께서 저를 싫어하지 않았고 미워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돼서 정말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머니께서 저를 사랑해 주신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으니까 이제는 괜찮구나. 이제 잘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하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속 시원히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됐는데요. 마유미 씨가 혼자 외출에 나섰습니다. 생활 도자기를 만드는 공방. 마유미 씨는 시어머니를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된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드렸어요 해서 뭐 아 이렇게 좀 우리 며느리도 할 수 있는구나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는구나 하고 그걸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손으로 만드는 것을 좋아하지만 도예를 해본 적이 없다는 마유미 씨. 시어머니만을 위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릇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오케이. 감사해. 누군가를 기쁘게 만든다는 건 스스로도 행복해지는 방법일 겁니다. 마유미 씨의 얼굴이 무척 밝아졌죠. 네,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을 것 같아요. 어머니, 이거 어제 강아지가 만들어 놓은 건데요. 한번 보세요. 어떤 마음에 드시는지. 뭘 만들었어요? 아, 보세요. 그거 가서 만들었다고? 네. 시어머니는 생각도 못한 선물. 어, 예쁘게 도장이 만들었네. 마음에 드세요? 조금 잘 만들었네. 이런 점이 좀 나와가지고 별로 예쁘진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누가 만들죠? 제가요. 색깔 예쁘다. 시어머니에게 듣는 두 번째 칭찬.
밥 주실 때 아마 제 저를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주시면 싶어가지고 열심히 만들어봤어요. 누가 이런 거 예쁜 거 하나 오늘 만들었다 간 거 내가 누가 오면 자랑하고 야 나 왜 그렇게지 일본 가서 똑똑하더라고. 똑똑해서 이런 것도 만들 줄 알고. 근데 한 가지 뭐 농사 같은 거 뭐 해볼지 다 잘하냐. 마유미 씨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지난 일주일하고 이번 일주일하고는 완전히 다르네요. 마음이 그 풀렸다는 느낌이 완전히 풀렸다는 완전히 풀렸는 건 아니고 막 또 일이 생길 것 같지만은 그래도 막 뭔가 풀이 뽑았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마음이 깊이 들어있었던 막 가시 같은 거가 탁 봐줬다는 그런 느낌이 그런 거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를 다시 만나는 날. 손주들을 위해 수족관을 가기로 했는데요. 7년 만에 만난 모녀는 밀린 수다를 떠느라 바쁘고 시어머니는 구경하기 바쁩니다. 다행히 손주들이 할머니를 잘 챙겨서 걱정은 없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첫 해외여행인 며느리의 친정나라. 사랑하는 손주들과 함께하니 즐거울 수밖에요. 할머니 고기 아침에 고기 맛있으면 막 그래 맛있잖아.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체험까지 다 며느리 덕분입니다. 간질간질해. 시어머니를 만나니 안심이 된다는 친정어머니 아사코 씨. 내가 뭔가 남이라고 고라했대마스. 뭔가 네, 嬉しい. 아마 また いずれは また 帰ってくのかな と思って. 근데 幸せの 見たから もう 安心して. 言うことないです. 여행 마지막 코스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온천으로 잡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농사와 음식을 못해서 늘 타박을 들었던 마유미 씨. 지정만 받다 보니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유도 스스로를 돌아볼 마음도 없었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열리니 이제야 보이고 느껴지는 시어머니의 진심. 어머니께 많이 오해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깨달았고 어머니께서 많이 해주셨는데 그거를 마음속에는 감사하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께 감사하다는 말을 표현을 못하고 그냥 그 가르쳐주시는 건데 그걸 무섭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죄송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왜 나만 미워하시나 다른 매너만 좋아하고 그렇게 막 계속 생각해요. 매너 매너 놀랍다. 딴 매너 니만 좋아한다고 막 우리들이 가는데 아이고 내가 나는 미운 것도 밥 안 준다고 그냥 다 딸같이 그냥 생각하니까 아무 그거 없이 미운 거 없다고. 그리고 인제요. 내가 알았어. 네가 내가 만약 이제 밥을 하고 막 아이고 이 밥이야. 이것도 머리나 꼬먹겠는데 인제요. 어떻겠어? 고부는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었습니다. 아프고 먼 길을 돌아온 고부. 다시 한 집에서 이제는 웃으며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